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은 호랭이 장가 가는 날입니다. 자,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 날이에요. 장가를 갔을 때 호랑이와 호랑이 신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호랑이는 이몽룡으로 하죠.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 딴딴따단 웨딩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 신고, 혼인 신고를 하는 건데 우리가 동사무소나 읍면 뭐 시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 코드로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지금부터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웨딩을 했으니까 이제 패밀리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패밀리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전에 봤던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서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 뉴 패밀리가 되고 그리고 수정해야 되겠죠. 어드저스팅, 프리비어스 패밀리스. 무슨 말이냐니까 이몽룡은 이몽룡이 원래 속해 있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몽룡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죠. 그 가족에서 이몽룡이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성춘향 역시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에서 성춘향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이전의 패밀리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어드저스팅,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조정 정보가 모두 다 수풀로 가서 수풀, 각자의 수풀로 가서 아키브 되어야 되겠죠. 아키브, 연구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A new family가 왔으면은 그러면은 이 가족의 새로운 재무제표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A new combined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for the new family. 이 새로운 가족을 위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에 이 재무제표를 또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Combine the new financial reports를 to dead of spur, dead of the new spur 되겠죠? newly participating spur.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이몽룡은 원래 어딘가의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들가의 아들이니까 누군가의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었겠죠. 그죠?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었고 또한 어떤 수풀의 구성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몽룡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 살았다. 그리고 성춘향은 뭐 한림읍에 살았다. 그러면 한경면 수풀의 구성원이 되겠죠. 한경면 수풀의 구성원이 되고 성춘향도 누군가의 딸이고 따라서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죠. 가족의 구성원이고 그리고 한림업의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우리 신혼집을 어디에서 차렸느냐니까 제주도에 서귀포라는 곳이 있어요. 서귀포. 서귀포에 신혼집을 차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서귀포 수풀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바뀌는 거고, 그죠? 이것이 이 새로운 수풀, 스기포 수풀의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수풀, 제가 아니라 수풀 단순해. 이 수풀의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수풀에서는 이 사실. 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실제 결혼한 게 맞는지 그걸 베리피케이션을 먼저 하고 이게 먼저 해야 되겠네. 베리피케이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아키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수풀은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나요? 결혼 신고, 웨딩에 첨부된 이몽룡의 프라이빗 키와 성춘향의 프라이빗 키가 진짜 이몽룡의 프라이빗 키, 성춘향의 프라이빗 키가 맞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 맞다.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한 게 맞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서로 철없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뭐 변호사나 목사나 뭐 어떤 뭐 주례나 주례 아저씨나 누군가의 이 결혼 사실을 증명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것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의 베리피케이션, 프라이빗 키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제 새로운 경제 단위,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경제 단위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단위에 맞는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합니다. 결합 재무제표는 얘는 뭐예요? 이몽룡의 재무제표와 성춘향의 재무제표를 합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 재무제표 플러스 리 이 재무제표를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 가족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뭘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알 수 있는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 가족의 소득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고 그리고 소득원은 어디고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지출원 어디다 돈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국가가 모든 가구의 소득 원천과 지불 지출 원천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본 소득 시스템 혹은 가까이 말하자면은 어떤 기초 소득, 기초 생계, 기초 수급이라 하죠. 기초 수급 자의 결정을 바로 우리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나아가서는 향후 기본소득 시스템의 토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토대. 그래서 지출 원천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 이몽룡과 성춘향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을 벌었다. 100만원 벌었는데 지출을 어디다 했느냐니까 100만원을 지출했고 그랬는데 소득도 100만원 지출원이 여러가지 있겠죠. 뭐 쌀 사고 그 다음에 뭐 전기료를 내고 전기료 그 다음에 뭐 수도 내고 요런데 지출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경우와 또는 다른 경우도 있죠. 100만원 벌어서 100만원 지출 똑같은 100만원 지출인데 노래방에서 다 노래방에서 한 방에 지출한 경우 똑같은 100만원을 벌어서 이렇게 지출한 경우와 똑같이 100만원 벌어서 이렇게 지출한 경우 이 두 경우를 구별해서 기본소득 시스템의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에서는 지금의 한국 정부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미 구성을 다 했습니다. 코드는 구성을 했고 지금부터 이 코드들을 쭉 볼 거예요. 보는데 주요하게 볼 것들 밑에 그림을 좀 그려뒀습니다. 이 코드가 어디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네. 이 코드는 GitHub의 313번입니다. 네, 2시간 전에 업로드했어요. 따끈따끈한 코드입니다. 이거 그리고 주요하게 우리가 볼 모듈들 시스템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웨딩 모듈 결혼했으니까 웨딩 모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웨딩 그리고 패밀리 모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풀에서 뭐 프로세스 웨딩이라든가 세스 웨딩을 처리하는 웨딩이라든가 혹은 프로세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등등 주요한 모듈은 이제 웨딩 모듈과 패밀리 모듈 이 두 개가 주요한 모듈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파이낸셜 리포트 등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뒀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모듈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벤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코드에 들어있는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코드들이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먼저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코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수풀에서 체크 아키브 인벤트 다음에 프로세스 트랜잭션 프로세스 웨딩 있고 그죠? 그리고 웨딩 모듈은 뭐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웨딩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여기 있죠. 웨딩지의 웨딩 스키마와 그리고 웨딩 컨텍스트 스키마는 이런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웨딩즈 컨텍스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패밀리 스키마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밀리즈 컨텍스트도 있겠죠? 컨텍스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컨트롤러도 당연히 웨딩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
다음에 패밀리 컨트롤러도 당연히 있죠. 패밀리 컨트롤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전에 없던 것 중에서 이벤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벤트는 이런 형태의 스키마와 다음에 이벤트 컨텍스트는 이런 형태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벤트와 웨딩과 과거에 있던 트랜잭션, 우리 전자권에서 했던 트랜잭션은 이렇게 스키마는 이러한 형태로 뭔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트랜잭션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텍스트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트랜잭션 컨텍스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코드를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예전에는 트랜잭션 하나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트랜잭션뿐만 아니라 웨딩 결혼도 있고 퓨네랄 장례식도 있고 임플로이먼트 채용도 있고 투표 버튼은 투표죠. 투표도 있고 그래서 웨딩에 관련된 과거에는 트랜잭션 하나만 가지고 이걸 우리가 처리를 했었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트랜잭션뿐만 트랜잭션은 돈이 오고 가는 것이고 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만남과 모임과 접촉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부터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도 이벤트가 되고 웨딩도 이벤트가 되고 퓨네럴도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트랜잭션은 트랜잭션대로 뭔가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쭉 만들어 나가야 되고 웨딩은 웨딩대로 쭉 만들어 나가고 퓨네랄은 퓨네랄대로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코드가 많이 반복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나의 이벤트라고 묶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프로세스를 이벤트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크리에이트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에서 크리에이트 이벤트 볼까요? 이벤트 에서 create event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make payload가 있고 그다음에 수풀에서 check archive event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이전에 우리 트랜잭션에 있는 코드를 다시 다 바꿔준 겁니다. 그죠? 이전은 트랜잭션 혼자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 다른 이벤트와 공존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이전에 만들어졌던 코드들도 수정하고 새로운 코드들도 추가하고. 자, 그래서 이벤트별로 모든 이벤트가 이렇게 이벤트 컨텍스트에 모여서 여기서 make payload를 구성하고 여기서 수풀의 check archive 이벤트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수풀의 check archive 이벤트를 호출하잖아요. 그죠? 먼저 make payload를 호출하고 다음에 check archive 이벤트를 호출하죠. 호출해서 여기서 수풀 check archive 이벤트 볼까요? check archive 이벤트라고 하는 파일 있죠? 자, 이 파일을 통해서 이 파일을 통해서 이전에 트랜잭션에서 하던 일을 이제 이 파일들이 많이 처리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뭘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check archive event 예전에 check archive transaction이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check archive event라고 다시 process event를 호출하고 그죠? 여기서 여기로 날라야 되겠죠? 순서 보이시죠? 요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이벤트를 또 진행합니다. 프로세스 이벤트 여기 있죠. 체크 알키브 이벤트에서 프로세스 이벤트가 요걸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벤트는 다시 뭘 호출하나요?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 혹은 수풀의 프로세스 웨딩을 호출하는 거죠. 얘가 화살표, 녹색 화살표 똥똥똥똥똥 따라가서 트랜잭션인 경우에는 얘를 호출하고 웨딩의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하고 퓨네랄도 이렇게 호출하고 얘는 이렇게 호출하고 각각 필요한 모듈을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재구성한 겁니다. 자, 이전에 트랜잭션만 있던 것을 이제는 다양한 이벤트 타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모듈을 새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내용은 200, 313번입니다.